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4번 기출유형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로서 도구 활용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파일 뉴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드 방향은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 500픽셀,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그 다음에 배경 색상은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서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하는데 기준이 될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눈금자가 안 보일 경우에는 Ctrl R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위를 픽셀 단위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눈금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위에서 드래그해서 100 단위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해 놓습니다. 자, 가로방향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를 입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G123456789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다시 수험자 이름이요. 임시로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 1번 문제죠. 1번이라고 지정을 해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실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이나 또는 누락된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빠르게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PS, 그러니까 레이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바탕화면에 임시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임시 파일은 필요 없는 파일이 된 거예요. 그쵸? 나중에 제출할 때도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견했을 때만 빨리 불러와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을 해 놓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이미지를 복제를 해야 되겠죠?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네문서 안에 G2Q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미지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2급-1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Ctrl C 복사입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내려놓고 Ctrl V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필요한 게이꽃 이미지죠. 꽃 이미지를 좀 확대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폴리곤 다각형 올가미툴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한꺼번에 드로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가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해 주도록 하세요.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 100%로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을 선택을 하신 후에 레이어 New, Layer via Copy로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놓습니다. 레이어로. 자, 레이어 패널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꽃 이미지만 하나가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레이어에서 New,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레이어로 복제해라. 이 명령을 이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Edit Copy에서 그 자리에 Paste로 붙여넣는 방법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이동을 시켜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이 됐겠죠. 그 다음에 모양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쉐이퍼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모양은 장식 5번이 되어 있네요. 그쵸? 장식 5번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 장식 5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을 시켜줄게. 드롭 섀도우로 일단은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탭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그라디언트가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위 아래로 이렇게 칠해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칠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앵글, 각도를 0도 방향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색상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신 후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색상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 한글인가요? FF6600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다 색상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클릭해서 추가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FF0으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6600을 정의를 해 놓습니다. 오케이 눌렀어요. 그리고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새 모양인데요. 일단은 커스텀 쉐이프, 그 다음에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새 모양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새 2번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링크가 걸려 있어요. 최근에 그렸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하고 링크 연결을 끊어주기 위해서 Create New Shape Layer를 클릭합니다. 그러신 후에 스타일은 또 논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은 지정이 되어 있네요. 66, 3333으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다가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새 모양에도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룹으로 번지는 효과까지 같이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옵션 바에서 서체를 적용을 해 주시고요. 제시되어 있는 서체를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레귤러가 아니라 볼드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도 지금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0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위치를 맞춰 줍니다. 그리고 글자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해 주도록 하세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일단은 3픽셀로 색상은 흰색으로 해서 테두리가 먼저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쵸? OK를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으면은 바탕화면에 이미지 파일을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제출할 JPG 파일과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뷰에 들어가셨어요. 클리어 가이드로 안내선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위치는 내문서에 G2키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JPG, 그리고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번호 확인하시고요.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신 후에 퀄리티는 8 정도 정의를 해주도록 하세요. OK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축소된 PSD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 컨스트레인 프로포션 부분을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40으로 정의를 해놔요. 그러면은 400이 40이 됐으니까 10분의 1로 축소가 됐죠. 그리고 OK를 적용합니다. 그러신 후에 파일 세이브 에지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위치는 마찬가지로 내문서, 그 다음에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입력하시고 PSD로 저장을 합니다. 답안 저장이 모두 완료됐다면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